헐리우드 톱스타 브래드 피트의 내한 소식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머니투데이 전영화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브래드 피트가 한국을 어제 드디어 찾았습니다. 네. 그런데 도착 순간까지 말들이 좀 많았어요. 아, 그렇습니다. 브래드 피트는 14일 오후 그 전용기를 타고 베트남 호치민 공항에서 출발을 해서 네. 아,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9시 15분께 김포 국제공항을 통해서 입국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 10시 15분께 도착 예정이었지만 비행기가 한 20분 정도 연착을 해서 그때쯤 모습을 드러낸 것인데요. 아, 브래드 피트의 이날 방한은 흡사 007 작전을 연상시키기도 했습니다. 아, 초청 주최 측인 소니 픽처스 코리아가 브래드 피트의 입국 시간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기 때문인데요. 아, 브래드 피트가 취재진이 많아서 혼잡스러운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소니 측에 통보했기 때문이랍니다. 아, 소니 픽처스 코리아 측은 이와 관련해서 어제 오전부터 미국 본사와 브래드 피트 영접과 관련해 마라톤 대책 회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 덕분에 14일 오후 입국과 15일 오전 입국을 저울질하던 취재진이 뒤늦게 공항에 그 몰렸는데요. 전용기 입국에 인천공항을 지키다가 김포공항으로 유턴한 취재진도 속출하기도 했습니다. 네, 부부는 역시 닮아 있는 것인지. 네, 지난해 안젤리나 졸리가 입국했을 당시에도 좀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예, 지난해 안젤리나 졸리가 입국했을 당시에도 입국 시간이나 김포나 인천공항 어느 쪽으로 오는지도 그 전혀 정보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네. 아, 밤 12시가 다 돼서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왔었는데요. 아, 당시 안젤리나 졸리는 아이들을 동의하고 왔었습니다. 아이들 사진이 찍히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입국 게이트를 통과하지 않고 1시간여 정도 버티기도 했었는데 했었습니다. 아, 결국 취재진과 너무 심하게 찍진 않겠다는 협의를 하고서야 들어섰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올 때는 자신의 품에 꼭 끌어안고 나타나 강한 엄마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브래드 피트가 이제 전용기를 타고 이렇게 입국을 했는데 네. 입국 게이트를 통과하는 순간에 역시 헐리우드 스타다운 포스를 풍겼다고 해요. 이게 어떤 소식이죠? 네, 검정 상하이에 선글라스를 이제 쓴 브래드 피트는 별다른 동행 없이 이제 김포공항 입국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네. 아, 턱수염을 기른 모습이 눈길을 모았는데요. 브래드 피트는 자신의 이름을 연호하는 팬들 앞을 지나며 몇몇 팬들과 악수를 하고 사인을 해주는 등 팬서비스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아, 경호원들이 인해 장막을 치면서 바로 이동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좀 의외였고요. 아, 이날 김포공항에는 브래드 피트를 보러 이제 달려온 팬들은 뭐 사실상 없었다고 할 수 있고요. 아, 내한 시간 자체가 비밀이었기 때문인데요. 예. 다만 공항을 찾은 시민들이 취재진이 몰린 것을 보고 브래드 피트 내한 소식을 이제 알아챘죠. 아, 그래서 시민들은 이제 브래드 피트가 특히 전용기를 타고 온다는 소식에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네. 아주 감탄하더군요. 아, 특히 그 여고생들은 브래드 피트가 도착하자 큰 소리로 이름을 불렀고 아, 그대로 지나가려던 브래드 피트가 그 소리에 이제 멈칫하더니 이내 악수를 해주는 모습이 아,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네, 보통 용기 있는 자가 미녀를 얻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이번엔 용기 있는 사람이 미남의 손을 잡을 수 있었네요. 네. 그런가 하면 또 입국장에 상당히 많은 수의 경호원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예, 브래드 피트와 동행한 경호원들, 그러니까 미국에선 보디가드죠. 별도로 있었고 한국에서 대기한 경호원들이 따로 모였습니다. 약 70여 명 정도였는데요. 아, 이들은 브래드 피트가 출국할 때까지 그를 경호할 예정입니다. 아, 경호원들은 브래드 피트가 도착하기 전에 취재진에게 협조 제의를 하게 됐는데요. 아, 취재진과 경호원들이 맞붙을 경우 북새통이 되기 마련이니까 이걸 미리 양해를 구했던 겁니다. 경호원들이 이제 쭉 서서 바리케이트를 치면서 통로를 만드는 대신 충분히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다는 것이었고요. 네. 아, 그 덕에 어제 공항에서 사람들이 밀쳐지고 뭐 역들이 난무하는 그런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네, 지금 영상을 계속해서 보셨는데 네. 이렇게 안젤리나 졸리가 두 아이를 딱 안고 입국하는 모습이에요. 예. 그런데 남편이 브래드 피트와 함께 좀 왔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좀 그 모습을 못 봐서 서운하긴 하네요. 예, 브래드 피트는 일본과 베트남에는 이제 안젤리나 졸리를 비롯해서 매덕스, 팍스, 자하라, 살로, 녹스, 비비안 등 6명의 아이와 함께 했었습니다. 네. 아, 지난 8일인데요. 일본 하네다 공항에 가족들과 나란히 입국하는 모습을 사진을 찍혀 또 현지 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아, 이틀 뒤에 베트남을 찾았을 때도 가족들과 함께였죠. 호치민의 한 식당에서 브래드 피트와 안젤리나 졸리, 이른바 브랜젤리나가 나란히 식사를 하면서 그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을 사진을 찍히기도 했고요. 네. 아, 안젤리나 졸리는 지난해 내한했을 때 다음번엔 브래드 피트와 함께 오겠다고 했는데요. 아, 그 말은 공언에 그치게 됐습니다. 아니면 자신이 주인공인 영화를 찍을 때 올 수도 있겠죠.
사실 브래드 피트의 이번 내한은 처음보다 많이 그 일정이 헝클어졌습니다. 일요일에 내한해 월요일에 기자회견을 하고 화요일엔 언론 인터뷰를 하고 레드카펫을 한 뒤 휴일 출국한다는 일정이었는데요. 브래드 피트가 그냥 기자회견과 레드카펫만 하겠다고 통보하면서 일정이 확 줄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역시 인기가 있고 볼 일입니다. 네, 브래드 피트.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 왔는지는 또 잊지 않아야겠죠? 네. 영화 머니볼 홍보차 내한을 했다고요? 예, 자신이 직접 주연과 제작까지 맡은 작품입니다. 이 작품 홍보를 위해서 네. 월드 투어를 하고 있는데요. 예. 머니볼은 돈이 없어서 쓸만한 인재를 받지 못하는 메이저리그 팀이 돈보다 재능 있는 선수들을 발굴해 승승장구한 실활단 영화입니다. 15일 국내 개봉을 하고요. 브래드 피트는 신라 호텔에서 어젯밤을 보낸 뒤에 바로 지금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 7시에 코엑스 메가박스에서 레드카펫 행사를 하면서 팬들과 만날 계획 입니다. 네, 그런데 브래드 피트뿐만 아니라 다음 달 12월에는 또 탐 크루즈가 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12월 2일 미션 임파서블 4 홍보를 위해 내한하는데요. 톰 크루즈로서는 다섯 번째 내한입니다. 톰 크루즈 역시 월드 투어를 갔는데요. 아내와 딸 수리를 동행하기로 했답니다. 네. 수리를 막기 위해서 이제 인도에서는 타지마할 비슷한 방에다가 방을 꾸민다는 소리도 있고요. 네. 일본 각국마다 이제 그 경쟁에 붙어서 어떻게 하면 아기를 더 기쁘게 해줄까 그런 생각들을 내고 있다고도 하고요. 대단하네요. 네. 할리우드 탑스타들이 이렇게 내한하는 것은 그만큼 한국이 중요한 시장이 됐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과거엔 아시아 프리미어는 일본에서만 열렸습니다. 그런데 할리우드 스타들이 찾는다고 꼭 영화가 흥행에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안젤리나 졸리는 소투 때문에 방해했지만 극장은 좀 썰렁했었죠. 결국 어떤 영화에 따라의 그 흥행이 달려있는 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내한한 브래드 피트, 그리고 다음 달에 우리나라를 찾을 톰 크루즈까지 우리나라를 찾는 해외 스타들의 발길이 더욱 잦아지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국내에서 자주 이들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줄일게요. 지금까지 머니투데이 전영화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